삼성전기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 비중 25%입니다. 매수가 오면 팔아야 할지 아니면 매수가 이상 봐도 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각 17만 5천 원이네요.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지금 매수를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지금 팔지 조금 더 갖고 있으실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 매출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계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차트상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 확인하고요. 이제 반등이 서서히 나오는데 지금 이 19만 원대 정도죠. 19만 원대 정도에 대해서 저는 걸릴 것 같고요. 19만 원이 저항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이 나셨으니까 저는 이 분할 매도 쪽으로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제 내수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한다는 게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IT나 반도체 쪽은 이제 뭐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IT 업황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매출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종목을 내수주로 교체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를 잘못 보내셨대요.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앞서서 이제 19만 5천 원이 저항대라고 하셨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쯤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볼까요? 예, 반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 파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넘어가는 선이 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매공 전문가님은 확실히 내수주 쪽을 좋게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한 19만 5천 원 정도 오면 매수가 조금 넘게 되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4626님께서 EID 매수가는 5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번 주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계속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아마 막 급등할 때 따라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자, EID는 지금 513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 크게 또 떨어지지는 않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네. 백신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맞아요. 이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급등이 나오면 바로 급락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나마 지금 저는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크게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금 아직도 지금 백신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뭐 얀센이 들어온다. 모더나가 들어온다. 뭐 지금 그 보면 제가 이제 노쇼를 맞을 때는 이제 고령층 그 접종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는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주워서 맞는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맞으면 6개월 이후에 언제 맞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그런 이슈 갖고는 지금 여기 목표가를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700원 선 정도에 매물대가 여기 돼 있고요. 다행히 여기서 보면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얀 선 위에가 전부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구간에서는 전부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시마다 줄여가셔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우리도 뭐 미국이 지금 50%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10%대가 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관련주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반등 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관련주들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신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0448님께서 동진쌤의 캠 매수가는 33,600원에 1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동진쌤의 캠은 최근에도 한번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 그래도 또 반도체 관련주고 그때 전문가님께서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보자라는 전략을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예, 그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때 왜 극일 관련주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갈 때 상당히 그때 그 상당히 그 강하게 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일본이 뭐 TSMC 쪽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고립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44조 투자를 한다 뭐 자동차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반도체 쇼티지까지 나오면서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뭐 매도하기는 어려우신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뭐 약간 구간에서 보시면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그 60일선 부근 60월선 부근 주봉 60주선 부근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2,000원 정도를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마냥 기다릴 거냐. 특히 물타기 하시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하신다면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도 정리하기가 좀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쯤 오면 물량을 좀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그에서 손실이 남은 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SSO님 보도록 할게요. K사인 비중은 3%, 매수가는 2,000원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우리 SO님은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K사인 이게 보안 관련주로서 상당히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죠. 네, 그런데 그럼요.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추세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N자형 급등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N자형 급등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N자형 나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의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최근에 집중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거래가 전혀 없다가 거래가 되면서 폭발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고점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N자형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거래가 폭발하는 겁니다. 거래가 폭발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그 주가가 만약에 장중에 급등락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게 고점 신호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올라갔던 거래량의 두 배, 세 배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올 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급등 구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왜냐 하면 그 뭐 하반기 카카오뱅크 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보안 관련주들의 필요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올 때도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급등을 노렸다가 급등이 나오면 N자형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급등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유튜브입니다. 누이두리님께서 네이버 39만 1,000원에 20%입니다.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9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36만 4,500원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33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전고점 이제 41만 원 부근이잖아요. 여기까지도 가능할까요? 근데 너무 높게 사셨어요. 아. 예, 지금 전고점이 41만 원인데 지금 매수가 39만 원이시라는 아마 거죠? 50만 원 갈 거라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사야 되냐 그런데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앞으로 전망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M&A 설도 나오고 뭐 SM에 대해서 지분 경쟁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카오랑 경쟁했을 때 지금 뭐 쌍도 마차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뭐 가릴 것 없이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 악소리 날 때 사는 거거든요. 악재가 나왔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지지선을 이탈했거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사서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장성이나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뭐 주가가 그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하락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60일선, 20일선이 위로 가 있고 뭐 이제 5일선, 10일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조정 내지는 횡보가 길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일봉 이 종목은 이제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눌림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38만 원? 예, 38만 원 네. 네, 정도에서 당분간 35만 원, 38만 원에서 좀 횡보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높게 잡으셨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한 제가 볼 때 기업 실적이 지금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35만 원과 38만 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실적을 기대를 했을 때 하반기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 또 충분히 우상향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820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32,500원에 20%입니다. 항공주 전체적으로 조언 부탁합니다. 관심이 많아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오프닝 때 우리 전문가님이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일단 대한항공을 좋게 보셨고 마침 이제 또 상담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약수익권이 있으신 상황인데 어느덧 이제 3만 원 선에 돌파를 해버리고 전문가님 다음은 어디까지 갈까요? 4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 보복 소비가 뭐냐면 억눌렸던 소비인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에서 이제 왜 백신을 그 안 맞다가 왜 줄을 서서 맞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올해 뭐 이제 백신 맞고 여행 가셔야죠. 그러면 네. 어르신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그 여행 그래서 지금 뭐 여행사 관련주들 많이 사시는데 저는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훨씬 월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게 온라인 여행이 여행사들이 상당히 규모가 크지만 우리는 여행사들이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항공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공 좌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여행사들이 상당히 그 끌려다녀요. 항공사 쪽에다가. 그래서 항공사가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M&A를 했기 때문에 국적 유일한 항공사고요. 최근에 화물 운임 쪽에서 그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흑자 전환도 했고 저도 이제 들어와서 항공권을 구하려다 보면 지금 작년 제가 2019년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LA 왕복 항공권이 거의 두 배가 됐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네. 하고 있는데 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억눌렸던 만큼 이제 수익성도 제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본 고점에 돌파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고가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은 전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 휴가가 시작되는 게 이제 보통 7, 8월 여름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6월 말이나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백신이 뭐 50% 가까이 됐다, 30% 가까이 됐다,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이러기까지 한 6월 말 정도에 차익 실현할 때 4만 원 정도가 충분히 돌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된다면 4만 원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대한항공 계속 쭉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9060님께서 황윤성 맹호 전문가님, 한국바마 5만 9천 원에 40%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3,150원이고요. 한국파마는 좀 시세를 잘 못 내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 또는 그다음에 뭐 진단 키트 이런 걸로 시세를 많이 냈었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고요. 지금은 이게 바이오나 제약 쪽에서 이제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 한 군데 모이는 걸 수렴한다고 그래요. 이제 장기 단기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게 수렴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예, 근데 여기 추세로 봐서는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고 이쪽에 매물대들이 계속 거래가 터졌던 그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40%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에 전부 손절하지 말고 10% 정도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해서 만약에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손절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면 내가 손절하고 이런 이쪽의 손실을 저쪽 가서 수익으로 복구해서 거의 손실이 복구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손절하지 말라고 하셔도 손절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기 테이퍼링이 오는 하반기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그 쇼크가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네. 금리 인상이 나오면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한번 매를 맞으면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맞는 매가 상당히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실적이 안 좋거나 중소형주 중에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단기 급등했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8846님께서 삼원강제 매수가는 3,850원에 3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3,640원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스프링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추세를 좀 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소형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가 이제 잘 갈 때는 이제 가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 쪽에서도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지금 꺾여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자율주행차 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게 아직은 추세가 이탈하진 않았어요. 우상향에서 추세가 이탈하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4,000원을 돌파할 수 없으면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추세가 여기서 보면 일봉으로 볼 때는 저기가 어떤 변곡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21선 부근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고가가 이제 4,600원대 와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주 쪽이 지금 수출이 3월 달에는 뭐 50%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테이퍼링 얘기들이 나오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중을 낮추셨다가 만약에 4천 원 돌파 못하면 거기서 아예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고 4천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맹호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라니님께서 두산 인프라코어 1,800원에 10% 입니다. 분할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매각 이슈로 인적 분할 이슈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정말 많이. 네. 일단 뭐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어디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참 애매한 구간에서 사셨어요. 예, 가격대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코로나에서 경제 활동 재개로 가는 구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산 인프라코어나 그다음에 뭐 건설주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경기와 민감한 종목들이고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인데 경기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제 기지개를 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상으로는 뭐 지금 그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이에요. 주봉으로도 지금 보면 이런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이럴 때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다음에 아까 뭐 지분 관련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높다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2만 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이제 경기 회복 속도와도 또 연관이 될 거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또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만 원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2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의 그러면 이제 100%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으실 건데 네.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님 가볼게요. SK텔레콤 32만 8,500원에 10% 전고점 돌파해서 어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더 갈 여력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SK텔레콤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더 이제 주가는 상승할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천정을 뚫은 종목을 갖고 네. 시세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달라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타만 하는 그런 쪽이고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은 좀 중기투자, 중장기투자를 하는 쪽인데 외국인들은 한번 또 이게 특징이 뭐냐면 휠이 꽂히면 그 또 매수를 계속 이어가다가 쉽게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글쎄요. 이게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 일봉 차트에서 한번 밑에를 보시면 이 노란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제 노란선이 여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건데 쭉 이제 완만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외국인 매수가 급증했다 급락했다 막 이런 쪽으로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본다면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40만 원대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그 일단 근데 지금에서 보면 30만 원이나 32만 원 정도까지 3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렸다 가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32만 원대 정도에서 한번 눌려서 가는데 저는 40만 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분할 이슈는 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113님께서 펜오션 6,880원의 비중은 30%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6,760원입니다. 펜오션. 요즘은 뭐몇 거래일 동안 약간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워낙에 또 해운주들의 업황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그 이제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과 해운은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 지금 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조선주들은 뭐 수주가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월봉에서 눌렸던 모습들을 봐야지 자꾸 일봉 갖고 단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HMM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일봉상으로는 지금 여기 눌려 있죠. 예, 여기 눌려 있고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추세는 지금 우상향 상승 추세가 나와 있는데 완만해지죠. 상승 각도가. 아, 근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런 모습이고요. 추세가 살아있고, 월봉으로 보시면 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주, 해운주들이 월봉으로 보면 저 바닥이에요. 저 바닥에서 지금 이게 주가가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는 일봉 차트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슈퍼사이클은 2, 3년 또는 1, 2년까지 오래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운주,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타 치실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오히려 수익을 좀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무조건 이 7,840원인가요? 일본 고점 무조건 돌파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다리기 지루하시다 그러면 일본 고점 돌파하실 때 파시고요. 만약에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종목은 단기로 볼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한 2, 3년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2046님께서 이수앱지스 23,200원에 50% 한번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더 오를 줄 알고 재매수했습니다. 장투 계획인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맹호클럽의 힘으로 기 팍팍 부탁드립니다. 나나네님 센스 있는 멘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희에 대한 칭찬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뭐 이씨 형제들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앞서 EID 도와드리려고 이제 이트로만 나오면 되는데 우선 이수앱지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워낙에 계속 밀리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 도저히 그 뭐라 그럴까 가망성이 안 보여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실적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들마다 거래들이 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각도가 거의 한 45도 각도예요. 여기는 좀 완만해졌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이 하락한다는 거는 제가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락할 때 거래가 폭발하면서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을 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일단 그 횡보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인데 위로 가는 거에 그 한계는 상당히 짧아 보이고 아래로 조정이나 또는 이 상태에서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중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비중이 아까 50% 된다고 너무 하셨거든요. 많으신데 이것도 일단은 방법이 분할 매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 월봉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그 보통은 지금 6월 이제 첫째 주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상당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월이 바뀌는데 대부분 일봉만 보시는데 그래서 이 월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 가망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